처음에 이 소식이 전해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게 무슨 테러에 의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될 우려를 했습니다만은 기상으로 인한 헬기 추락 사고라는 점에서 오늘의 국제뉴스 톱은 이란의 라이시 대통령 일행이 헬리콥터를 타고 이동하다가 헬기가 추락을 해서 점은 사망했다 하는 그런 소식이 들어와 있는데 이 소식은 워싱턴에 나가 있는 하만주 특파원을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만주 특파원 나와 계시죠? 네, 하만주 특파원입니다. 네, 이 사고 상황 먼저 좀 전해주시죠. 네. 말씀하신 대로 에브라힘 라이시 이란 대통령과 아미르 압돌 라히언 외무장관 등 9명이 탑승한 헬기가 19일 오후 1시께 이란 북서부 동아제르바이잔주 산악 지대에서 추락해 탑승자 전원이 사망했습니다. 이란 정부 고위 관리는 라이시 대통령과 외무장관 등 모든 헬기 탑승자가 추락사고로 사망했다고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란 정부 관리도 라이시 대통령의 헬기가 추락사고로 완전히 불에 탔다고 말했습니다. 라이시 대통령이 이 롱은 동아제르바이잔주에서 열린 댐 준공식에 RLF 아제르바이잔 대통령과 함께 참석한 뒤 돌아오던 중에 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 원인은 짙은 안개와 폭우 등 악천후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처음에 이 소식이 전해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게 무슨 테러에 의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될 경우에는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중동 지역이 엄청난 또 혼란이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를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사고로 인한 그런 추락 사고, 헬기 추락 사고, 기상으로 인한 헬기 추락 사고라는 점에서 확전 가능성 이런 것들은 걱정하지 않아도 될것 같은데 일단 라이시 대통령이 어떤 인물인지 좀 전해 주시죠. 네, 63세 라시 대통령은 2021년 취임 후핵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중동 내 시아파 무장 세력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으며 반정부 시위대를 유혈 진압한 성직자 출신의 강경파입니다. 그는 권력을 공고히 하면서 서방과의 긴장 완화를 원하는 계획파들을 소외시켰으며 러시아, 중국과 긴밀한 경제 안보 관계를 구축하는 강력한 외교 정책을 추구한다고 반복적으로 말해왔습니다. 특히 그는 국가 통치 성직자들에 반대해 그리에 놓은 여성과 젊은이들이 다수인 시위대에 대한 대대적이고 치명적인 탄압을 지휘했습니다. 유엔 인권 이사회 조사단은 2022년 9월 히잡 사이로 머리카락이 보이는 등 국장 규정을 어겼다는 이유로 경찰에 끌려가 갑자기 숨져 히잡 시위의 도화선이 된 이란 여성의 사인이 구금 중 폭행이라며 시위로 여성 49명, 어린이 68명 등 551명이 군에 의해 사망했다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네. 이러한 국내외적으로 강경한 정책으로 라이시 대통령 개인적으로는 이란 최고 지도자, 라이시 대통령 10대 때 신학을 배운 하메네이의 후임으로 부상하는 등 영향력은 확대했지만 이란 국민은 국제 제재와 높은 실업률로 인한 심각한 경제 침체로 고통을 겪게 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네. 라이시 대통령은 이제 강경파다 이렇게 소개를 하셨는데 라이시 대통령 전에 있었던 로하니 대통령은 조금 온건파로 속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가 성직자의 최고 지도자인 하메네이가 사실상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성향에 따라서 너무 많은 변화를 주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하메네이 지도자, 종교 지도자가 이번 라이시 대통령의 사고 이후에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 외신도 있습니다만은 향후 권력 승계라든지 또 이란의 정책 변화 가능성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라시 대통령의 사망으로 대통령직은 제1부통령이 승계하게 됩니다. 다만 이를 위해선 말씀하신 대로 주요 국가 문제의 최종 결정권자인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1부통령과 국회의장, 사법부 수장으로 구성된 협의회는 50일 이내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는 대선을 실시해야 합니다. 향후 관심은 라시 대통령의 사망으로 인한 이란 국내 정책의 변화 여부입니다. 하메니가 1989년부터 이란을 사실상 통치하고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기획과 대통령이 2인자 역할을 한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차기 대선에서 계획파는 아니라고 해도 라이시 대통령보다는 덜 강경한 인물이 당선되면 지금과 같은 관건 정치는 다소 완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사실상 이란의 현 체제가 신정 정치이기 때문에 최고 지도자 하메니가 모든 최종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고 대통령은 이 결정을 집행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전망입니다.